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캐나다에서 해외 관객들을 대상으로 우수 한국 다큐멘터리를 알리는 한국 다큐 해외 마케팅 상영전을 갖습니다. 경기도와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오는 8일에는 캐나다 오타와 아트 갤러리, 9일부터 11일까지는 캐나다 한국문화원에서 총 5편의 한국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마케팅 상영전은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해에는 캐나다와 스페인, 벨기에, 필리핀에서 총 2천여 명의 해외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한국 다큐 마케팅에 초점을 두는 올해에는요. 현지 배급사 등의 유관기관을 초청해 한국 다큐의 해외 진출까지 추진할 예정인데요. 상영전은 무료로 진행되며 캐나다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필리핀과 벨기에에서도 한국 다큐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